아까 괴상 씨가 이거 잘 안 된다 그랬죠. 네. 어, 잠깐만. 이게 이 파란 부분을 버리면 안 돼요. 아, 이게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. 6cm, 1cm, 두께는 0.6cm라고 그랬죠? 네. 아, 1cm죠, 1cm. 1cm로 잘라줘요. 네. 심사위원들 이런 거 보죠. 어... 할 줄 아나 모르나? 소금물에 담가놓으시고. 요리를 하실 때 정성이 들어가야 먹는 사람이 건강해, 먹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죠. 손 다쳤어요? 네. 응? 괜찮습니다. 정말? 잠깐만. 어, 속 터져 죽겠네. 제가 그랬잖아요. 손 다치면 안 돼. 자,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손을 다치면 실격입니다. 더 볼 필요도 없어. 저는 이게 이해가 계산이 안 돼요? 네, 이걸 계산...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어? 자체를 모르니까 진행이 안 돼요.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. 지금 끝까지 계산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. 칼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저의 부주의고 그러니까 손을 비었겠죠. 실격! 거기서 그 선생님의 그 소리밖에 안 듣는 아, 손을 비면 실격이에요. 자,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손을 다치면 실격입니다. 더 볼 필요도 없어. 실격입니다. 실격입니다. 왜 실격이야? 난 그저 칼질 한 번만 했을 뿐인데. 오우씨. 제가 안 쓴 거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아, 모든 사물을 여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네. 이번에 집중하세요. 네. 그렇죠? 네. 미나리는 지금 소 잡은 것도 아니고. 자, 이리 좀. 제가 한 두 번째 오늘 와서 정말 딱 느낀 거는 즐겁지가 않고 이게 일로서 다가와가지고 내 꿈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오늘 마음이 되게 많이 동요됐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센치의 노예야, 센치의 노예. 0.1cm 정도 가로두기 0. 이거 1cm, 1cm, 6cm, 1cm.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? 굉장히 많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수업을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의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는 동기가 윤계상의 원테이블이었고 그 의미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맛있는 음식과 그런 걸 대접할 수 있는 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센치가 어긋나면 이 요리는 잘못된 거잖아요. 실수해서 해버려서 4cm가 돼버리면 이 음식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이걸 끝까지 지켜나갈 자신이 없어요, 솔직히. 내가 뭐 시험 공부를 못해서 뭐 이거를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기본적인 생각과 의도 자체가 틀리니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. 간을 맞추는 게 디테일하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제가 예전에 요리를 배웠을 때는 그 간이 진짜 중요했거든요. 그때는 칼질에 서툴어도 그렇게 내가 실수해도 그게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먹고 그 맛을 느끼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었는데 음식이 맛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정말 평가하지 못하고 매번 시험을 본 듯한 요리를 해야 되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험을 도전을 한다면은 6개월이 좀 걸릴 것 같아요, 진짜. 그럼 여기서 포기하신다는 건가요?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. 포기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포기하겠습니다. 저희 실수예요.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건 더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많이 알아보고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조리사 자격증에. 그거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.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. 그거는 뭐 그건 진짜 거짓말로 하고 싶진 않으니까. 비난에 뭐 안티 100만 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진짜로. 나는 요리하면서 즐거워지고 싶습니다.